우리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눈. 눈에는 세 가지 눈이라고 볼수 있는데, 치안, 육안, 영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는 지금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다. 등불. 이 등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 하더라도 등불이 있으면 밝히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눈을 몸의 등불이다 하면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둠이 더하겠느냐 할 때, 네 눈에 빛이 어두우면 할 때, 이거 영적인 눈을 말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버리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불쌍한데, 영적인 소경이 되면 가장 불쌍하지요. 인생을 방황합니다. 누가 영적 소경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길로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을 안는 게, 예수님이 곧 길인데, 이 예수님 모시고 살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 없으면, 천국 못 가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구주로 믿어진 것이 바로 영적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야 되는데, 영적 눈이 감겨 있어 버리면 어둡기 때문에 내 몸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캄캄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어디를 통해 들어왔어요? 마귀가 하와야. 선악과를 보는 건죄 없다. 쳐다본 즉 걸려들었죠. 그다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지라. 아, 그전에는 그냥 선악과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쳐다보라고 한번 쳐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것에 의해서 음란 비디오 한번 봐버리면 그게 마음에 새겨져 버리고,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됐습니까? 영적인 눈은 죽어버리고 육안만 떠버려가지고 죄가 되어버렸어요. 야, 그러면서 이어서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은 만물 신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이 눈의 몸의 등불이다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섬기는 얘기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눈이 영적 어두우면 하나님 못 만나면 재물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세 가지로 말하는데, 몸의 등불,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 네 보물 있는 게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랬어요. 좀과 동맥이 하지 못하고 이건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왜? 보물 하늘에 쌓아두면 네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살겠지요.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물질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절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물, 하나님을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아예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 재물이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재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물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예. 예. 보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을 감겨버리면 재물 생길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눈이 떠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신령한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사랑하여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돈을 일만 악의 모든 뿌리가 되어요. 모든 범죄의 근본은 뿌리는 돈으로부터 오는데, 그 다음에 이걸 탐내면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못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지요. 한마디로 무슨 훈련일까? 믿음 훈련인데, 광야는 완전히 사막입니다. 돌밭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살아요. 그것도 매일 날마다 내려와야 돼요. 그 무엇을 왜 그렇게 40년 동안 빙빙 돌렸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백성은 하나님 주신 공급한 힘으로 살아라.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 광야길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사람 많지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 재능, 지혜, 방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사랑에 합격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목숨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 공중에 새 얘기했어요. 자, 공중에 새를 봐라. 그가 뭐 창고에 모아들이냐? 그래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들의 백합화가 길쌈도 안 해도 솔로몬 영광보다 아름다운 그 꽃, 솔로몬의 옷이 아름다워도 향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는 하물며 내릴까 보냐. 그 다음 무슨 말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믿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두 주일 성김 하나님과 재물 얘기했다가 나 먹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통장에 돈이 있어야 든든하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굶어지 못 자라고 혹은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있어야 할 거 다 아시지 않니? 이 자녀들을 어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훈련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희 대하리라. 이게 뭘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천국 임하고 그의 의, 십자가 피가 의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고 그것이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 피를 믿어지는 것이 오늘 지금 눈 갖고 얘기인데 영적 눈이 떠야 되겠죠. 바로 네 영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찾고 네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 입을 거 먹을 거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말씀과 성령 충만한 만큼 신뢰가 영적 눈이 떠지게 되어 있어요. 눈이 떠져요. 사울이 아나니 안수받아가지고 눈에서 뭐 어쨌어요? 비늘이 벗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비늘이 어떻게 생겼을까? 실제 비늘이 그냥 나왔을까? 어쨌든 비늘이 껴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 육신의 눈이 떠갖고 세상 것에 껴있어요. 근데 비늘이 벗겨있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눈이 흐리멍텅하고 침침합니다. 그래야 하네요. 저는 많이 느껴져요. 내가 기도하면 눈이 맑고 청명하고 탐욕의 눈이 없어지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눈 보면 깨끗해요. 눈.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 눈 보면 알잖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눈. 예.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눈에 비들이 벗겨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자, 예, 지혜와 계시 영생을 주사,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저는 마음의 눈을 밝겠다는 얘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마음의 눈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예, 이건 영적인 눈과 마음인데 사실 영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 탐욕하고 물질 사랑해버리면 이 눈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예언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백성이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 알지 못하고, 왜? 마음이 완하겠다. 마음 문제가 나왔고, 또 귀는 듣기 둔하고 마음은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켜내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얼른 보면요,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운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원어로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이 눈이 감겼고 귀가 감겼어요. 닫혀있어요. 아, 빨리 눈이 열려주고 귀를 열려주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귀가 닫혔고 눈이 멀어있어요. 마음이 닫혀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아니다, 나는 저들이 오히려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렵다. 고침 안 받아야 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고침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차라리 고침 받을까 두렵다. 그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만 안 받겠다는 거. 하나님 마음 받기 원하고 마음의 눈이 떠야 되는데 마음은 세상적이고 마음은 돈도 사랑하고 마음은 세속적이면서도 그게 무슨 내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그 강조법이, 주님의 오직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직 주님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내 마음을 나의 삶을 사랑하고 있냐고요. 내가 실제 세상 사랑하고 돈이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수론 중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말 주님이 안타까운 것이 정말 네 마음을 나의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시지만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 수 없다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오히려 고침받아가 두렵다. 놔둬버려라. 지 마음의 상실을 내버려 두사. 내버려둬라. 이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신부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뭐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아오는 것,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준대. 아니, 물세례 받으면 이제 죄 용서받고 전과잖아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 받고 회개 안 한 사람 있어? 그 물세례의 뜻을 알고 물에 잠겨 이 사람 죽어버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세례준다. 집사 직분 받았고도 회개하는 사람 지옥가? 목사도 지옥가? 회개. 아, 회개 그냥 기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재물 섬기면서 네가 마음을, 하나님도 없는데 그게 회개니? 돈 좀 회개한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회개인데, 뭐 회개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버리고 하나님께 가장 내 마음을 드리는 거. 그래서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에요.
그 첫째 계명을 없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용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흥정하는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겠냐고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죄를 끊어버린 거고,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린 것이고, 물질의 탐욕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신령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만큼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끊을 수 없는 끊고, 버릴 수 없는 버렸고, 그만큼 버렸다는 건 그만큼 주님의 소중하다 뜻이잖아요. 그걸 통해 나를 사랑한다 알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기 위해서 다른 유혹이 있었지만 왔다는 자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우리 삶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신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 향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권을 삼지 않으면 물질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돈 없으면 못 살거든요. 돈, 통장, 그거 내 매입니다. 나 돈 준 사람 거기에 끌려가고 종로를 합니다. 그저 돈, 명예, 권세, 향락, 쾌락. 영의 사람이 얼마나 세상 사랑하다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녀갖고 좀 갈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돌아왔냐고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블레셋 군대로 쳐 죽이신 영의 성령의 사람이 한순간에 들라에 그 여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빼고 잠자다가 머리카락 딱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성령이 떠났습니다.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나아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말씀 떠나면 성령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삼손 데려다가 저들이 제일 많이 뭐예요? 눈깔 빼버렸어요. 눈 빼버려요. 그냥 오늘 세상 사랑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캄캄해 버려요. 그 다음에 무슨 일 시켰어요? 맷돌질. 그 당시 큰 방앗간이에요. 그 큰 돌, 두 돌을 빙빙 돌고 돌려요. 그 맷돌질을 통해서 보리가루, 밀가루는 블레셋 사람이 다 뺏어 먹어버려요. 삼손은 거기서 맞으면서 뱅 그것만 아침부터 저니까 맷돌질해. 아,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마귀한테 뺏기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맷돌질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 쳇바퀴 도는 것이 맷돌질. 뺑뺑뺑뺑 일어나서 돈 벌고 먹고 자고 돈 벌고 먹고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아주 발이 불나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고요.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눈깔 빠져서 맷돌 이루고 그런 비참한 인생. 아무리 뛰어봐야 보리깔 밀깔 볼레스백 다 가져가 버려요. 쓰리가 땡무식 먹고 매 맞으면서 그거 돌고 앉았어요. 그게 그 인생 비참한 인생을 얼마나 교회에 다니면서 살고 있는 모습인지. 오늘 우리 성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신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막혀지기 때문에 신령 은혜가 능력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없으니까 짜증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 금방 아무것도 아니고 다투기 시작하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건 당신 뭐 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에 내 유익, 육신의 모든 내게 필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느냐, 이 육신을 위해서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예수 예루살렘 성을 보면 우시면서 뭐라 하겠어요? 자,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너에게 좋을 뻔했도다. 너희 눈에 숨기웠도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눈에 숨겨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디토 장군 70년 후에 만약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믿으지 모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세상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생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지만 죄악이 홍수라는 것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울어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내 영이 살고,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고, 눈물의 기도만이 내 영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오디아교회는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라. 안약 신령한 눈이 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건 뭘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연합되면, 하나 되면, 예수님의 심령 가지고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내 남편이 이 피곤한 게 밤에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업한다고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긍휼하고 사랑하는 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픔 슬픔 눈물이 전혀 보이지 않아, 도구심함 없어, 영적 무능병에 감각이 없는 거지요. 내가 긍휼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겨줄 건데, 문제는 내 마음의 눈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성령 없고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요, 돈이 딱 눈에 들어오면, 돈 그것이 눈 가려보면 부모, 형제, 친척도, 부부간도, 자식도 안 보여요. 가정 부분에서요, 상속 싸움이 나면 절대 합의 안 된답니다. 부자간도 돈 갖고 재판한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데요, 저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돈! 이게 마귀란 것을 아십니까? 바로 재물 섬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이하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성도 상실해버려요. 돈 때문에 보험 넣고 남편도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돈을 좋아하시고 돈 추구하셔서 살아야 되겠냐고요. 돈, 돈. 여러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 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이 불의 자식이, 아니 빨리 주라고 돈! 돈 갖고 허랑방탕하고 다 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야, 그래도 하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서 죽은 아들 살았다고 팍 방방 뛰고 좋아가지고 가락기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막 깨하는데, 거기서 화난 사람 누구예요? 큰아들. 아버지! 저 창약해 먹어본 새끼를 뭘 반영합니까? 막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그 큰아들이 누굴까? 마음에 돈밖에 없는 교인들이요. 아버지 마음은 지금 너무 기뻤는데, 아 이놈이 와갖고 또 재산 또 가져갔고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 이 동생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가치 있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느껴요. 아버지와 같이, 야, 너는 나 항상 함께 있는데 너는 내 것 다 니 것 아니냐. 그래도 막 화를 내요. 오늘 돈이 들어오면 아버지 사랑도 못 느끼고 동생도 불쌍한 것이 없어져요. 이게 내 마음을 점령해 보는 것이 물질이란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요, 세상 힘들고 어렵게 만들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왕이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냥 성을 쌓아라, 벽돌을 구워라, 매를 때리고 남자애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빨리 저들이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굽에 그 땅에 머물기를, 이게 인간들이 세상 좋아해갖고 돈, 근데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요. 야곱이 그 에삼촌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되니까, 아 그대로 가면 하란 땅에 머물라고 하네. 그러니까 에삼촌이 이놈 뺏어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나와요.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라반같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직장생활에서 맨 돈. 우리가 믿음생활하려고 해도 얼마나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라반 같은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틈에서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사실은 그래, 너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이다. 네 마음의 고향은 저 천국이다. 너는 내 품에 돌아와라. 나하고 같이 살자. 너 내가 돈보다 더
행복 줄게, 기쁨 줄게, 은혜 줄게, 사랑 줄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영적인 눈이 뜨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람나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에 오는데 이게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먼저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도단성을 겹겹이 큰 군사로 포위했어요. 근데 사환이 보고 주인이여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뭐냐? 아람의 대군이 우리 성을 겹겹이 포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더 많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불명과 불명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딱 포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아람 군대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야. 아람 군대 때문에 힘들어 나 죽이려 한다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천군 천사는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 엘리사의 천군 천사만 되십니까? 아람 군대 때문에 오히려 엘리사가 영성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빛나는 찬스가 나타났어요. 그가 기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엘리사가 열심히 엘리사다운 엘리사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멋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더 눈을 멀게 하고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가고 포로로 잡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복잡하다고요? 아람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건의 성경의 기록인 사건이 나오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세상이 어렵다고요?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신뢰한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신령한 영적인 복 받으시고 영성의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난 예배 때 설교 마치고 찬송하고 제가 손 들고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 입장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얼마나 멋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새로운 사람들은 이게 뭐야 우리게 이상한 교회야? 절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영적으로 어둠을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내쫓고 그 시간에 귀신이 나간 걸 보신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너무 힘이 나요. 그때 치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건을 보면 이야 하나님도 사랑해야지요. 자, 또 엘리사 얘기를 할게요. 자, 남의 아람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 금 6천 개에다가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엘리사가 그대로 요단강 7번 먹여가라 해서 깨끗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요. 엘리사가 딱 거절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야 역시 그래서 엘리사구나. 어마어마한 금은 보호 하나도 눈에 안 들어요. 왜요? 필요하면 주시는데 그거 쌓아놓으면 머리 아파요. 누가 도둑질까 봐서. 그러니까 뭐 괜찮아. 전혀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누가 불행한 인생인가 케아시가 그 모든 걸 보고 침을 제일 시작해서 캬 저 금은 보화의 의복에다가 아니 그냥 돌려보내다니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거짓말 해갖고 그걸 다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래요. 너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에 감각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만의 문둥병 귀신이 너한테 들어간다.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지금 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냐고 방방 뛰고 좋아서 기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는 재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득병 나는 건 상관없어. 그 사람 나와서 나는 지금 저 금은 보화가 커.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금은 보화 그걸 탐내가지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나만의 문득병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걸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걸 기록했냐고요. 그거 알면서도 오늘 세상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주일범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십일조 못 바치면서 벌벌 떨면서 귀신의 종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겼잖아요. 벌벌 떨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물질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물질을 다스린 자가, 그게 그의 나라, 그를 적극적으로 구한 사람, 뜻대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 이 나발이라는 미련한 부자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많은 이 양떼 소떼를 다 지켜줬는데, 그때 야 내가 필요하니까 이 양털 깎는 날, 그 좋은 날 우리 수비대들을 좀 도와달라. 그만큼 너희들이 도적 안 맞게 우리 군대가 지켜줬지 않니? 그러니까 나발이 뭐 어디서 온 자가 감히 나한테 달라고 그래? 하고 푸대접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화가 났고 칼 들고 당장 죽이러 오는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 가서 막아요. 그리고 다윗이요, 피 흘리지 마소서. 당신은 왕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군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그 소식 듣고 나발이 놀래갖고 죽었어요. 그 부자, 뭐답니까? 아비가일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수입과가 많은데, 자, 오늘도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멍청한 인생. 내가 다윗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좀 내 군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걸 거절하는 어리석은 나발이 누구냐고요. 미련한 나발. 누가 미련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데 안 내놓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게 나발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간 그 위기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개하게 되는데 모든 곡식, 밀가루, 막 그 많은 군사 다윗을 쫙 도와줘요. 만일에 압살롬 반역이 성공해버리면 바르실레는 죽어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의롭게 세상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다윗이 필요하다는데,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 멋있는 인생이에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다윗 도망간 상황에서 침대 세수대까지 갖고 왔어. 야, 여러분 큰 침대 지금 도망간데 지금 이제 그거 띵고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요, 다윗이 제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들한테 반역받아 도망간 그 순간은 죽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누구나 그렇죠. 그래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존심. 왕이요, 왕은 왕입니다. 김 왕이 어떻게 땅바닥에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세수를 해도 개울가에 하면 되겠습니까? 세수도 해야지. 그래서 그 깊은 상처, 그 아픔을 쓰다듬어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자본주사에서 한순간에 사기당하고 한순간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때는 나도 11조 마녀고 한때는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망하고 나니까 아, 나를 돌보지 않구나. 하나님은 연단 훈련시켜서 잠깐 넘어뜨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뭔 죄 지어서 사람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망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 아십니까? 자존심 건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너도 넘어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요, 자존심 하나, 이 낯바닥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남편이 지금 사업에 실패했고 직장 어려워요. 그전에는 한마디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이구, 아내부터 내 무시하네. 딱 신경이 곤두세우고 기분 나빠버려요. 그래서 싸웁니다. 막 역사 받으면 또 이혼해요. 사람은 인격의 존재예요. 아, 바르실레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다윗이 와, 당신은 왕입니다. 왕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면서 그래도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멋있는 인생 바르실레가 나왔어요. 근데 그 후서 보니까 기마함의 아들이요, 나중에 다윗이 다 왕궁에 데려오고요, 그 딸들이 굉장히 시집을 잘 가고요, 다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나발 같은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바르실레한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결론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 맡게 되냐에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겠니. 은혜는 신령한 막 뭐 꿈 환상,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거 있더라고. 환난에 많은 시험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환난에 기뻤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거요. 여러분 저 건축할 때는 한번 느껴지게요. 정말 기대한 사람 안 내요. 어려운 사람 또 낸 사람 또 내 또 내. 근데 그게 은혜란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내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과부였죠. 예, 하나님이요. 부자 한 사람 데려다가 아니요. 그런 애물 안 받아. 너희 힘들고 코 올리겠던 할머니 돈 어려운 돈 그거 그 믿음의 그 은금 그걸 통해서 나는 영광 받기 원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을 내가 알고 싶고 그런 자에게 내가 복 주겠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걸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고 그 생명 같은 피눈물 한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한 영적인 눈 성령 충만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소서 사와 복 개여줘.
Thank you.
주님만.